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남북권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산업은행 이전 등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김인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열망을 보여준 부산 시민들에게 찬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또 기업인 여러분과 또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중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부산이 남북권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또 북항 재개발 사업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강조했습니다. 부산은 이미 글로벌 허브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북항 재개발과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 구축 비전을 밝혔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세계적인 수준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부 지원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동행한 기업 총수들과 함께 국제시장 일대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부산도 발전시키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부산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번 달 전담 조직을 꾸려 기본 구상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